안녕하세요. 내 가방. 여러분, 제가요, 오늘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여러분들 좀 들어오려면 좀 걸리니까 노래 하나 틀고 기다릴게요. 요즘 비염 때문에, 비염이 너무 힘들어요. 이 학생 때는 잘 몰랐는데, 이게 성인 되고 나니까 비염이 이렇게 고약한 건줄 몰랐어. 이거 봐요. 되게 힘든 거. 머리가 띵해. 막 재채기 한번 하고 나면. 비염 눈치 챙겨? 그니깐요. Bless you, thank you. 비염약 먹었어요? 오늘은 안 먹었는데, 이게 또 비염약도 매일매일 꾸준히 먹으면 또 이제 막 그런 말 있잖아요. 약 꾸준히 먹으면은 면역력 생긴다고. 고맙겠어. 그래서 잠깐 쉬어보려고요. 노래 하나 틀고 기다려 봅시다. 무슨 노래 들까? 날또 이거 활동 기간에 다른 사람 노래 틀었다고 혼나는 거 아니야? 오케이. 잠만요. 소리 괜찮은지 들어봐요. 소리 크기 괜찮? 조금 커요? 괜찮? 챌린지 주는 거 봤어요? 챌린지가 떴군요. 맞아, 떴어요. 맞아, 나도 어제 봤어요. 이렇게 다들 능글 맞을까? 세분 케미가 진짜.
don't deserve it. A fortune is unnecessary. 나쁜 인생은 원래 그저 가대. 그러니 조금만 힘을 내. 구겨진 인생을 연주하는 우린 비운의 베이드 베이드. 차분히 다 막장을 연주해. We got plenty more pages not to pay. 올라갔다 내려가는 주식같이 알다가도 모르겠는 인생 못 갔지. 항상 고시고 물 안 먹고 마시기. 자 여기서 비타민 A, B, C 반복되는 하루에. 이거 너무 노래 너무 신나지 않아요? 이거 저희가 어제 뮤직 근데 무슨 요일이지? 뮤직뱅크 어제 뮤직뱅크에서 저희 스태프분들이 이 노래 많이 불렀어요. 이제 다들 피곤하고 힘드니까 이제 파이팅 해야지 하면서 이제 대기실에서 다 같이 불렀어요. 이게 노래도 너무 신나고 재밌는데 예, 무대에 서는 이 부석순 선배님들이 너무 신나고 재밌고 이제 능글맞게 하니까 이게 보고 있어도 막 힘이 나더라고요. 진짜 파이팅 해야지. 이제 제목값 진짜 완전 독특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신나. 듣고 있으면 너무 신나. 아, 자, 신청곡 안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지금 챙겨 입은 거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곧 있으면은 어디론가 가야 돼요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뭐 오늘은 한 길어봤자 30분? 짧으면 20분 하고 이제 아마 정리를 할 것 같은데 밥 먹었어? 밥 아직 안 먹었어요. 아니다, 점심에 샐러드 비슷한 거 먹었어요. 이제 제가 점심은 아니고 아침에 오전 한 9시쯤 제가 아침에 밥을 잘 못 먹거든요. 그래서 좀 간단하게 챙겨 먹었고 이제 나중에 밥 먹어야죠. 물 가지 마요. 아직 방금 틀었는데 계속 가지 말라고 다들. 지금 저희가 뭐 가야 될 때가 있어요. 저 안 아픈데 왜 다들 아프지 말라고 하시지? 비염 때문에 그런가? 아무튼 예, 짧게라도 나와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내가 계속 활동기 하는 동안 한 번은 이제 개인 라이브를 키고 말을 한번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이제 기회를 계속 보다가 활동이 이미 많이 지나가 버리고 나서 이제서야 좀 키게 됐는데 이제 또 할 말이 있어서 예, 왔습니다. 자, 이거 어디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제가 이제 아, 라이브를 켜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이제 팬 사인회를 하면서 사인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이제 왜냐면 그때 뭐 제가 땡스2에 이제 쓴 글도 있었고 그러고 또 뭐 팬 쇼케이스 때 갑자기 막 제가 되게 제가 생각해도 어이없는 타이밍에 갑자기 막 엉엉 울고 또 막 거기에 또 태연이도 막 이제 아 수빈 형이 막 힘든 시간을 보냈었었다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모아분들이 이제 오시는 분들마다 막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수빈아 힘든 거 아니지? 뭐 아픈 거 아니지? 괜찮지? 이러면서 다들 걱정을 너무 많이 해주셔갖고 이게 사실 이 짧고 짧은 이 소중한 팬사인의 그 짧은 시간에 이제 막 그런 걱정 어린 말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너무 미안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거를 한번 말을 해야겠구나. 이거 안 말하면은 내가 이번 팬사인회 끝날 때까지 모아들의 걱정을 듣겠구나 싶어서 이제 뭐 해명 아닌 해명을 하려고. 근데 사실 뭐 그거는 진짜 작년에 힘들었던 거는 완전히 싹 다 극복을 했고요. 작년에 힘들었던 건 뭔가 진짜 뭐 외부 요인이 아니고 그냥 제 자신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냥 제가 이게 좀 그냥 자꾸 계속 이렇게 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딱 그냥 그때만 그랬었고
아, 그래서 이거를 뭐 어디까지 얘기할지 잘 모르겠는데, 이 결론은 이제 저 힘든 시기 뭐다 지났었고, 사실 뭐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막 힘들어 할 것도 아니었고, 뭐 뭐든지 다 지나면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그래서 아, 뭐 걱정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왔던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작년에 좀 저한테 의구심이 들었다고 했던 이유가 그거였어요. 저희가 GBGB가 거의 팬데믹 2년 동안 있다가 정말 오랜만에 이제 풀린 공개 공방 그래 공방이잖아 공방을 이제 했었잖아요. 사전 녹화로 팬분들이랑 같이 오랜만에 뜨게 되는 저기 활동이 GBGB가 시작이었잖아요. 저는 너무 설렜죠. 이제 막 이제 드디어 이제 팬분들이랑 같이 내가 카메라 앞에서가 아니고 팬분들과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응원 받는구나. 그게 너무 좋았는데,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지, 사실 원래도 내가 낯을 많이 가리긴 하지만, 이렇게 막 갑자기 300명 이런 인원이 들어와서 나를 막 응원해주고 이러니까, 너무 이게 막 낯가림이 극대화가 돼서 이제 되게 막 흔한 인사물, 뭐밥 먹었어요? 안 피곤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뭔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모아들 보면 너무 반갑고 막 이제 막 얘기 막 많이 하고 싶고 막 너무 즐겁고 이제 같이 좋은 시간 보내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랑 다르게 약간 입에서는 이렇게 말을 좀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GBGB 때도 공방 때 이제 말을 거의 못했었고, 근데 사실 이제 막 콘서트랑 투어 돌 때도 그렇게 대규모의 사람들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약간 뭔가 내 자신이 좀 작아지는 기분이라 해야 되나? 오막 몇천 명이 이제 내 앞에 있으니까 내가 막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고 이래갖고, 오막 말하는 게좀 힘들었었었는데, 그때만 잠깐 그랬었고, 왜냐면은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 자리였어서. 그래서 내가 아직 적응을 못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다시 곧 있으면 저희 콘서트 하잖아요. 그때는 너무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 중이고, 또 이제 약간 의구심이 들었다 이런 건 그냥 그래서였던 것 같아요. 이제 마음은 팬이랑 이제 너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몸이 자꾸 이제 그거를 안 따라주니까 좀 속상했었던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작년에 너무 오랜만에 만난 자리 때문에 그랬었던 거고, 잠깐 동안 이제는 완전 괜찮고요. 지금 추가로 시라이드 활동도 이제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아니 막 이렇게 걱정 하나도 할거 없고 그냥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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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안 내가 이 슈가러쉬 라이드 때도 이 말을 내가 이거를 라이브 켜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이제 와서 팬사인회 때 와서 수빈아 너 공방 때 너무 자신감이 없어 보인다. 되게 눈동자 막 이리저리 굴러가는 게막 보이고 말 못하고 뭔가 막 이렇게 되게 뭔가 자신감 없어 보이는 모습이 이렇게 막 안쓰러웠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게 아니고 내가 좀 낯을 그냥 내가 뭐 건강이 안 좋고 컨디션이 안 좋고 기분이 안 좋아서 그랬던 게 아니고, 진짜 그냥 단순히, 정말 단순히 낯을 많이 가려서 이렇게 쭈뼛쭈뼛 하고 있었던 거니까, 제가 뭐좀 공방이든 뭐 콘서트든 이렇게 되게 긴장하고 뭔가 경계태세의 얼굴로 이렇게 막 쭈뼛쭈뼛 말 못하고 있어도, 여러분들 저 걱정 하나도 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좀 섭섭해 하지 마시고, 저는 다른 멤버들이 이렇게 막 애교 부리고 막
말 많이 하고 이러면서 사랑을 많이 표현하잖아요. 저는 좀 사랑 표현 방식이 좀 다른 것뿐이니까 저 요즘 진짜 많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온전히 진짜 온몸으로 다 체감하고 있고 받아내고 있고 또 이렇게 말로 또 행동으로 표현은 잘 못해도 이렇게 한분한분 눈으로 다 담고 있고 너무 감사함을 느끼고 있고 행복함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이 말을 하려고 이제 네. 이 팬사인회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 달라고 이제 얘기하려고 잠깐 켰던 거고요. 내가 막 모르겠어요. 막큰 생각 없이 이제 뭔가 했던 건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니까 되게 죄송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좀, 아, 공방에 오신 분들한테도 좀 죄송하다, 이제 좀 뒤늦게 말을 하고 싶어요. 제가 만약 팬이었으면은 조금 속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막 수빈이 보러 왔는데 수빈이가 말 한마디 잘안 하고 있고 이러면은 걱정도 되고 서운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좀 차근차근 이번 활동 때도 뭐첫 주보다 둘째 주에 더말 많이 하고 둘째 주보다 셋째 주에 더말 많이 하고 이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그냥 표현의 방식이 좀 다른 거다 이렇게 또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제가 낯을 많이 가릴 줄 몰랐는데 팬데믹으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못 만나다가 갑자기 이렇게 대규모로 만나니까 조금 적응을 못 했나 봐요. 그래서 저는 근데 요즘 제가 좀 뭔가 위버스나 트위터를 좀 자주 찾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느끼고 있죠, 모아들도. 그래서 좀 자주 찾아가는 이유도 조금 뭔가 내가 오프라인으로는 눈에 보이는 사랑이 좀 표현이 좀 덜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온라인으로는 또 제가 좀 표현을 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라도 많이 해드리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오프라인에서는 좀잘 티가 안날수 있으니까. 요즘 막 자주 찾아가려고 노력했었고 또막 그런 말을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이야기를 안 나누면은 그 좋아하는 마음이 식는데요. 그래서 모아분들이 이제 내가 막뭐막 글을 올릴 때마다 모아들끼리 모여갖고 막 북적북적 막 수빈이는 막 이렇고 저렇고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저에 대해 얘기하면은 또 모아들 마음도 안 식을 거고 또막 모아들끼리 노는 것도 재밌을 거고 이러니까 뭐 모아들이 나를 주제로 뭔가 이렇게 막 놀고 막 어울리고 이런 게 재밌기도 하고 이래서 요즘 되게 많이 찾아가려고 노력했는데 그랬습니다. 아 이게 제가 지금 정리를 하나도 안 하고 왔고 방금까지 막 팬사인회 하다 왔거든요. 그래서 좀 주저리주저리 막 주저 없이 말했는데 그냥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하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다들 제가 막 뭔가 컨디션이 안 좋고 이런 걸로 보이셨나 봐요. 이번에 공방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는 근데 이번 활동 진짜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너무 좋은 기록들도 있었고, 정말 이번 활동엔 유독 더큰 사랑을 이제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느끼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한데 또 뭐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렇게 안 보였다고 하니까 이제 말하려고 왔죠. 지금 나도 내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네. 근데 뭐막 지금 네뭐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좋아요, 좋아요. 아니야, 나는 왜? 그냥 저는 진짜 요즘 너무 행복해요. 행복하고 나는 요즘 모아들 덕분에 너무 행복한데 그런 모아들이 내 걱정할까봐 해서 온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제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 요즘 진짜 기뻐요, 기뻐요. 이제 좀 사실 이제 좀낯 가리는 것도 이제 좀 서서히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고, 뭔가 이렇게 팬사인회에서 1대1로 만나면 되게 재밌게 대화를 막 하거든요. 근데 뭔가 이렇게 막 몇백 명, 몇천 명을 이렇게 앞에 두면은 조금 뭔가 약간 뭔가 말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좀 팬사인회 남아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의 팬사인회에서는 진짜 이 시간 너무 금쪽 같잖아요. 얼마나 이 귀하고 짧은 시간인데 내 걱정을 이제 하는 걸로 시간을 막 1초라도 깎지 않게 하려고 이제 최대한 좀 빨리 찾아오려고 했었는데 좀 늦었지만 저는 여러분. 전 여러분 건강하고요, 행복하고요. 그러면은 신나는 노래 하나 들을까요? 좋아요. 신난 노래 하나 들을까요? 스르륵이요? 이렇게 활동 기간에 모아들이 다른 노래 추천하지 말라 했으니까 스르륵 들을게요. 스르륵이라 쳐도 나오긴 하네요, 저희 노래가. 소리 볼륨 크기 어떤지 말해주세요. 여러분, 저 목이 진짜 말라갖고 노래 듣고 있어봐요. 저물좀 마시고 올게요. 여러분끼리 잘 얘기 놀고 있어봐요. 잠깐만요. 옥수수 수염차 하나만 가져. 코 가져왔어요. 소리가 안 들려요? 왜요? 소리가 안 들려? 소리 안 들려요?
들린다는 사람도 있고 안 들린 사람도 있는데? 아, 이 사람들 안 되겠네, 이거. 아, 소름이 돋네, 그냥. 나 없는 동안 모아들끼리 얘기 좀 하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태연이 왔어요? 태연이 뭐라 했는데요? 근데 뭐라 얘기했길래 이렇게 다들 쿵짝이 잘 맞았지? 우리 몰카 합시다. 수빈이 몰카해요. 안 들린다 하기, 오키 여러분? 안 들리는 척. 안 들린다 하죠. 조탕. 수빈아 소리가 안 들려. 수빈아 소리가 안 들려. 와, 이 사람들. 큰일 날 사람들이네. 아니, 근데 이게 주동자도 한 두세 명밖에 없는데, 한두 명, 세명 정도만 말했거든요. 안 들리는 척 하자고. 와, 근데 갑자기 막 순식간에 막 몇십 명이 막안 들려, 안 들려 이러니까. 이거 좀 소름 돋네. 나는 말렸다. 잘했다. 그래서, 아, 근데 저 이번에 영통 팬싸 하면서 그런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 뭐야 진짜 많이 아니고 한 네다섯 분께 들었는데, 투어 돌면서 우리 투어를 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너무 힘들었대요.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막 투어 중에 4시간 5시간 그 정도 라이브 이제 쭉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이 됐었다고. 그래서 뭐 이번 투어 때도 막잘 부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투어 도는 거 진짜 힘들잖아요, 여러분. 투어 따라다니는 거그 맨날 비행기 이렇게 바꿔 타고 그 장시간 비행하고 뭐 타지 가서 이렇게 막 낯선 음식 먹고 낯선 문화에서 막 그러고 있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또내 라이브가 또 도움이 됐다면은, 이번 투어에서도 시간이 되면은 내가 자주 찾아가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빈이도 힘들잖아. 아니, 저희는 안 힘든데 이제 따라다니는 보아가 힘들죠. 저희는 뭐 가방 내용을 소개해달라고요? 아, 무거워. What's in my bag? 자, 말랑카우. 이거 여러분 이거 봤어요? 저 이거 어제 받았거든요. 우리 그 글라이디 TXT 버전 나온 거 봤어요? 저 수빈 버전 받았어요.
나누고, 이거 보여줄 수 있겠다, 이제. 탭인데, 탭 케이스에 보여요? 이게 클리오에서, 저희 클리오 광고 찍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멤버마다 이제 개인 스티커를 이렇게 막 붙여줬어요. 근데 저는 제 스티커만 떼갖고 이렇게 갖다 붙여놨거든요. 근데 강태현이 제가 촬영하고 온 사이에 지 스티커도 떼서 제 옆에 붙였더라고요. 귀여워서 그냥 냅뒀어요. 아무튼 탭 있고요. 안경 2개. 그때 여러분들이 봤던 안경 그대로인데. 투명 안경 하나 있고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자주 끼고 다니는 뿔테 안경 있습니다. 어때요? 뭐 끼고 있을까요? 벗고 있을까요, 그냥? 재벌집 막내 아들이네. 땡큐. 그리고 지갑 있고요. 지갑은 굳이 안 보여드릴게요. 저 지갑 안에 제 지갑 안에 이거 있어요. 하이브 인사이트 강태현 거. 그러고 뭐야, 어디부터 멈췄어요? 자, 아무튼 저 이제 지갑에 학생증 보여줄라 했는데 고등학생 때 학생증 빼놨는지 어디 갔는지 안 보인다는 얘기 했었고요. 칫솔 치약이랑 이거 조금 뭔가 막 뒷광고 같아서 뭔가 말하기 좀 그러긴 한데 저이 치약 좀 애용하고 있어요. 이게 이 치약이 한번 양치하면은 입안이 진짜 시원해요. 엄청 깔끔하다 해야 되나? 그러고 양말 하나씩 꼭 들고 다니고, 왜냐면은 제가 발에 좀 습기가 많이 차갖고 발에 땀이 나면은 양말을 갈아 신어요. 여분용 그립톡 하나 있고요. 약통. 두 번째 약통. 다래끼 한약. 바디 오일. 다래끼 약. 왜냐면은 이번 주 제가 첫 주짜에 둘째 주 첫째 주랑 둘째 주 활동을 렌즈를 계속 꼈잖아요, 활동 내내. 그러다가 제가 이제 셋째 주 이번 주부터는 아예 안 끼고 있는데, 제가 눈이 되게 약해갖고 렌즈를 끼면은 엄청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렌즈를 2주 동안 계속 끼니까 이게 다래끼가 계속 날라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약 꾸준히 먹고 렌즈, 아니 저기 뭐야, 안약 꾸준히 넣고 하다가 이제 더 이상은 렌즈 끼면은 진짜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이번 주부터는 안 끼고 있어요. 저는 렌즈 낀 눈이 좀 좋긴 한데 아쉽긴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요즘 이렇게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소우데스가? 하이 소우데스.
아침마비 끝. 네,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 겔텝 하나만 들고 다녀도 너무 무겁더라고요, 가방이. 그래요. 제가 위버스에 댓글 남겼었죠. 라이브 아니 그 뭐야 라이브 할때 애니메이션 추천한다고. 말랑카우 두개 남았는데 두개 남은 거 미니 가방에 옮겨놨어요. 그어 맞다, 나 근데 최근에 좀 되게 귀여운 백팩 샀어요. 내가 다음에 언젠가 출근길이든 뭐 퇴근길이든 이렇게 보여줄게요. 좀 귀여운 백팩 하나 샀어요. 아무튼 이제 애니메 제가 추천 하나 한다 했잖아요. 요즘 되게 하나 봤다가 딴거 보고 하나 봤다 딴거 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좀 중간에 하차하고 있는데, 지금 좀 열심히 보고 있는 게 팬분들한테 추천받았어요. 이거 모아가 추천해줘서 봤는데 섀도우 하우스 요즘 보고 있거든요. 재밌더라고요. 그건 2기까지 다볼것 같아. 모아가 꼭 보라고 한두분 정도가 추천을 해줬는데 재밌더라고요. 처음은 좀 재미없는데 뒤로 갈수록 재밌는 것 같아. 약간 그거예요. 약속의 네버랜드 비슷한 느낌이더라고요, 조금. 아, 스포하네 이 사람들 진짜. 이건 아니지. 영지와 틱톡 비하인드요? 사실, 아, 이거는 진짜 너무 고마웠던 게, 그 영지가 저 때문에 거기까지 온거 아니고, 하이브 때 하이까지 온게 아니고, 그 부석순 선배님들이랑 이제 안무 영상을 촬영하려고 잠깐 왔었는데, 그 잠깐 온 기회를 누려고 제가 이제 막 부탁했죠. 영자 챌린지 나랑 찍자 이랬는데, 진짜 너무 열심히 해주고, 막 업고 이러는 것도 다 영지가 낸 아이디어거든요. 춤도 제가 이제 영지 힘들까 봐 춤은 반만 추고 반은 버리자 이랬는데, 아 자기는 무조건 다 끝까지 출 거라고 그러면서 춤도 다 추고, 없는 것도 아 자기는 절대 안 업힐 거라고, 무조건 내가 업으면 없지 업힐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막 이러면서 막 해갖고, 너무 고맙게도 영재가 진짜 고생하다 갔는데, 진짜 너무 고마운 친구. 진짜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끝나고도 고맙다고 막 주저리주저리 보냈는데 답장을 안 하더라고요. 주민아 키큼? 나도 근데 여러분 그거 봤죠? 그 채민 군뭐 뭐라 해야 되지? 뭐 아무튼 채민이랑 이제 막 돈가스 막 이런 거 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물어봤거든요. 이제 같이 서 있는데 키 차이가 진짜 너무 나 있는 거예요. 나는 나보다 큰 사람 별로 못 봤는데 이제 엄청 키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키 몇이냐 했는데 89래요. 근데 앞만 봐도 이 4cm 차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라고 너90 넘지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진짜 89래요. 그래서 내일 한번 내일 회사 와서 키랑 체중 한번 재보려고요. 나는 내가 진짜 더 커서 한 86, 7될줄 알았거든요. 어쩌면은 84, 5 정도 됐을 수도 있고. 나 이제 85를 넘은 줄 알았는데 내가 그 친구 옆에 서 있으니까 생각보다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내일 키 재보고 한번 사진 찍어 보내줄게요. 사진 안, 지금 키안잰 지는 1년 돼갖고서 잘 모르겠어요. 190 되는 줄 알았다고요? 나도 그 정도 되는 줄 알았어, 내가. 그래요, 그래요. 승관이 형 얘기도 나오는군요. 근데 승관이 형은 제가 이제 왠지 모르겠는데 이제 거의 다 동생들이랑 동갑들이랑 거의 없는데 형들이랑 많이 친하거든요. 제가 뭐 어쩌다 보니까 거의 다 이제 친해진 사람들이 형들인데, 근데 저는 그 형들 중에서 승관이 형이 제일 좋습니다. 승관이 너무 귀여워요. 너무 소중해. 이 뭐라 해야 되지? 이 뭐랄까, 되게 지켜주고 싶은 이 소중한 형 같아요. 이 건들면은 막 이렇게 화들짝 놀라서 이렇게 막 도망갈 것 같은 작고 소중한 귀여운 형? 아,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 여러분, 사실 30분 하고 갈라 했는데 지금 40분이 넘었군요. 슬슬 가야 될 때가 되고 있는데. 아니, 아, 애초에 봉기가 좀 웃긴 걸 보내놔갖고 이거를 보여줄 순 없고, 봉기가 좀 재밌는 카톡을 보냈는데, 아, 보여주긴 좀 그렇고, 그냥 재밌는 거 하나 보내놨어요. 예, 재밌네. 남 멤버들은 바빠. 이제 저랑 같이 나갈 거예요. 이제 저희 어디 잠깐 가는데 아마 그게 뭐뜰 수도 있고 안뜰 수도 있고 뭐한 2시간 뒤면 막떠 있을 수지도. 아니야, 투도는 아니에요. 웹툰은 안 봐? 저 웹툰은 잘안 봐요. 원래 웹툰, 네이버 웹툰 거의 다 봤었는데 안본지꽤된것 같아. 아, 뮤플리 여러분 봤어요? 그 농구하는 거? 아, 저 농구하는 거 찍는데 진짜 너무 웃겨갖고 진짜 그 저희 다섯 명다 이제 막 자꾸 농구 경기를 막 시키시는데 저희끼리 막 골을 막 넣으면서 경쟁을 하래요. 근데 네명다 공을 진짜 한세번 튕기면은 자꾸 공이 딴 데로 날아가는 거예요. 너무 못하는 거예요, 다들. 그래서 그 진짜 진지하게 경쟁하는 것처럼 이제 해달라고 하시는데 계속 막 웃음이 나오고
막 공이 막딴 데로 튀어갖고 애들 얼굴 맞고 이러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진짜로. 그거 진짜 힘들게 촬영했어요, 여러분. 누가 제일 잘했어? 고만고만했어요. 그나마 태연이. 비하인드 캠은 따로 없었던 것 같아. 휴닝이 농구 배웠잖아. 휴닝이가 제일 못할걸요? 근데 휴닝 카이가 그 농구 참여 안 하고 그냥 옆에서 호루라기 보는 심판 역할을 해갖고. 향수 못 써요. 저는 향수 따로 안 쓰고 바디 오일 씁니다. 향수 조금 뭐랄까 약간 그냥 이렇게 겉에 뿌리는 것보다 뭔가 이제 몸에 하는 게좀더 좋잖아요. 오케이. 그윽하게 말한다고요? 지금 약간 이 정장을 입고 있으니까 애티튜드가 조금 이렇게 가라앉네요. 슬램덩크 봤니?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진짜 그냥 오는 모아분들마다 계속 보라고 추천을 해주셔갖고 시간이 되면은 아 근데 시간이 안될것 같아.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아. 머리카락이요? 저 여기 다 끊겼어요. 볼래요? 이거 봐. 이게 끝이에요. 여기는 이렇게 긴데, 이건 이게 끝이에요. 허거덕이래. 허거덕. 허거덕 요즘 유행 지났어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제 친구들이 다 이제 뭐 말만 하면 허거덕 이랬거든요. 요즘 안 하더라고요. 아, 나 근데 그냥 궁금한 건데, 이건 뭐 반영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제가 다른 색깔 염색하면은 뭐가 어울릴 것 같아요? 나딱 이것만 받고 가볼게요. 너 이제 가야 돼요. 나 무슨 색이 어울릴 것 같아요? 흑발 제외. 지금 탈색 머리 한 김에 조금 더 탈색을 좀더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탈색 머리 중에서 뭐가 어울릴 것 같아요? 핑크가 맞네. 돌핀 수빈 머리 다시 보고 싶다고요? 근데 지금 다시 하면은 그때 돌핀 느낌 안날 거예요. 그게 한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너무 내가 너무 사갔어. 애쉬블루도 맞네. 검색해봐야겠다 어떤 건지. 남자 간거뭐 없나? 애쉬블루 남자. 다음 기회에. 핑크 머리가 남자가 한거뭐 없나? 모르겠다. 근데 솔직히 제가 하고 싶다고 해도 뭐 시켜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 이제 제 의견을 이렇게 반영은 좀 해주실 텐데. 어떤 의견을 들고 가볼까 고민 중이긴 하거든요.
태연이 핑크머리라고요? 아, 걔 지금 핑크머리죠. 맞네. 저 이제 오래요. 전화 왔어요. 저 가야 돼요. 빠르게 캡처머리 하죠. 캡처 타임 하죠. 안녕. 사랑해. 내일 봐. 저 갈게요. 안녕, 안녕. 다음 봐요.